이번은 완벽하다니까. 해봐. 이번 캠핑 장소가 어디야? 바다. 그래, 그것도 일몰이 기가 막힌 바다라는 거지. 바람이 살랑살랑 붉게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면 마음도 술렁술렁 거리기 마련이거든. 잠깐! 그건 작전이 아니라 그냥 네 희망사항 아니야? 바다가 작전이고 노을이 전략이고 내가 북이지. 이렇게 작전 개념이 없어서야. 야, 진한 오빠가 미쳤냐? 뜬금없이 와서 키스를 하게? 안 할까? 할까? 어떻게 하면 되지? 그건 범죄야, 범죄. 정신 차려. 아, 나 어떡하냐. 지은아, 유혹을 해야지. 유혹? 바다, 여름, 응? 뭐야? 아, 수영! 노출, 노출, 섹시함! 근데... 없네. 야, 없긴 뭐가 없어. 내가 잘 안 가지고 다녀서 그러지. 진짜 있어? 두고 봐. 마성이 뭔지 확실히 보여줄 테니까. 꼬락서니 봐라. 야! 이주야, 내가 얘기할게. 예쁘게 입고 왔네? 네. 저쪽에 괜찮은 산책로 있는데 저녁 먹기 전에 잠깐 산책이나 할까? 뭐야? 정말 효과가 있는 거야? 네, 좋아요. 캠핑 와보니까 어때? 괜찮아? 네, 좋아요. 가끔 이렇게 산으로 바다로 여행 다니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너랑 있으면 이상하게 편해. 오랜 친구 같은 느낌도 들고. 친구? 안 돼. 애초에 이런 싹은 잘라놔야 해. 오빠! 저 할 말... 쇄골이 보이게 옷을 살짝 잡아당겨. 아직 바닷바람이 차. 이렇게 춥게 입으면 감기 걸려. 밤엔 더 추우니까 야상이나 바람막이는 꼭 챙기고. 아, 오빠! 그게 아니라... 아, 자꾸 내려가네. 그리고 밤에 벌레 많으니까 밝은 색상 옷을 피하는 게 좋아. 아니, 답답아! 내 옷 좀 내버려 둬! 미안, 불편했어. 아니요, 아니요. 아, 말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 아휴, 망했네, 망했어. 아, 그건 그렇고 쟤 좀 이상하지 않아? 누구? 유진이? 응,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는 거 못 봤어. 원래 나서는 성격이 아니라 조용하긴 했었는데 무슨 일 있나? 고개 옆에 두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정신 안 차리면 저복보들한테 다 뺏긴다. 잘 먹겠습니다. 미안, 떨어졌네. 기다려봐, 다시 씌울게. 죄송해요. 아, 괜찮아, 괜찮아. 고기 공급이 너무 늦는데? 불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정작 좀 팍팍 늘까요? 떠들지만 말고 고기를 같이 좀 굽던가, 아니면 장작을 더 구해오던가. 먹을 줄밖에 모르냐? 오빠들은 캠핑을 그렇게 많이 다녔으면서 고기 하나를 못 구워요? 우리가 상당히 분업화가 잘 되어 있거든. 음식은 항상 예주가 맡아서 해왔던지라. 고기 굽는 건 예주가 최고지. 그만 떠들고 가서 장작이나 구해와. 어? 다 떨어졌어. 들었지 정이가? 애들 데리고 와서 장작 좀 줘. 저희요? 이것저것 해보면서 배우는 거야. 장작도 막 줍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아름답다. 그럼 다녀올게요. 그래, 그래. 가자. 간다고? 조심히 다녀와. 너무 작은 나무 말고 적당한 크기로 몇 개만 골라봐. 별걸 다 해보네.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아, 그리고 나무 뿌리 조심하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정익 선배. 장난치지 마. 유희야. 우리가 즐겨 듣던 이 노래 waiting.